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꿈의 게임쇼라고 일컫는 지스타 2013이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됐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502개 게임 회사가 참가해서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추종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 투게더 드림 포에버. 꿈의 게임쇼에 부산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국제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13이 백스코에서 개막돼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민들 더욱 사랑해 주시면 우리 게임 산업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우뚝 솟을 겁니다. 지난 1년을 꼬박 기다려왔던 게임 팬들은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 게임 축제의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올해는 32개 나라에서 512개 회사가 참여해 게임 부스가 2,261개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제 B2B 비즈니스 전시장 규모가 가장 커졌다. 작년에 비해서 40% 이상 증가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와 공동 개발, 공동 투자, 공동 퍼블리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다. 블리자드와 닌텐도, 소니 등 세계적인 해외 게임 업체들과 국내 대형 게임 업체들이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참가했습니다. 게임 사업에 있어서는 이번에 저희가 검은 사막을 필두로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국내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좀 잘 선보이고자 이렇게 지스타에 좀 크게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최신 게임이 처음으로 공개되고 게임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모바일 게임이 관람객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게임과 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스타 2013 현장에서는 이처럼 많은 관람객들이 직접 게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비즈니스 상담회와 투자 설명회, 채용 설명회도 함께 열려 게임 산업 발전과 지역 인재들의 취업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KNN 추종탁입니다.